안녕하세요. 외로운 솔로들의 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짝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한 여성이 오랜 솔로통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여성분의 짝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여성분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대단하군요. 한 대 맞으면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여성분의 짝을 찾기 위해 출연진들은 커플 간의 호흡을 볼 수 있는 특정 게임의 바텀 듀오를 후보 남자들과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챔피언을 선택한 후에 두 개의 키를 획득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진 팀은 이긴 팀에게 프리미엄 수수께끼 스킨을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 남자 1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천양, 남자입니다. 전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이 커플의 궁합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남자 1호가 더블킬로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캐틀, 배놨어야겠다. 여자 1호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에 끝내 남자 1호는 한숨을 쉬고 마네요. 아쉽지만 좀 더 티어를 올리고 재도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 남자 2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진호, 남자입니다. 과거 여자 1호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제트쪽 갔으니까 어차피 이거 너랑 제이스가 딜하는 거니까.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근데 미안하다. 왔다. 나이스. 지졌다. 가자. 가자. 아 내가 먹었으면 딱 그건데 BF인데. 사이좋게 집을 가는 게 화가 났던지 질투심에 그만 방해를 하려던 남자 1호. 아쉽지만 여자 1호에게 선취점을 내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회로 키를 획득한 남자 2호. 과연 한 번에 키를 더 획득하여 여자 1호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온다. 맞다. 아. 아, 아깝다. 야, 힘 썼어? 점화 썼어? 썼지. 아, 쏘리. 아. 아. 아쉽지만 두 번째 키를 얻지 못하고 하나의 키를 내주게 되는 남자 2호. 10초. 점화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자. 네, 9, 8, 7, 6, 5. 자, 마지막 싸움이다, 이거. 3. 둘령만 봐라. 둘리? EQ를 먼저 꼽아, 그냥. 할 수 있으면. 아니, 둘리형 뽑으라니까. 내 이래서 궁 꼽지 말랬던 거 있어. 아니, 알았어. 빼. 빼라고. 아, 그냥 박아. 어, 박아. 됐다. 아, 너무 늦어. 아니, 둘리형 보라니까? 이거 아무나 봐도 돼! 잡아 빨리! 빼! 아! 진짜! 아, 그냥 둘이 보고하니까! 아, 내가 둘병을 썼어! 아니! 아니, 내가 둘병 썼다니까. 누나가 둘병을 정화받고 천양형을 때리면 어떡해. 뭐해! 나 둘리 때렸어! 천양형 때렸어요. 근데 저 천양 때림? 천양형 때렸어요.
그 누나 풀 왜 안 썼어? 아, 개 아깝다. 이번에도 서로의 궁합이 부족하였는지 마지막에 와서 흐트러지는 두 사람. 아쉽지만 두 번째 남자도 그의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지막 출연자인 세 번째 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극심한 솔로통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과연 여자 1호는 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출연자인 남자 3호 노둘리. 오늘 출연자 중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인 그는 과연 여자 1호와 궁합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자르반 기창 빠지고 들어가자. 빼빼빼 누나 빼빼빼빼 나도 뺄게! 살았을 것 같아. 아 살았다. 아. 어 노들리가 이거래! 노들리가 노들리가 이걸? 아 까비! 아 병신! 멋있게 더블킬을 얻을 수 있을 뻔한 남자 3호. 아쉽지만 무리한 다이브로 적에게 1킬을 선사해줍니다. 제발 W 눌러요. W 누르라고요. 시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네요. 아쉽지만 여자 1호와 궁합이 맞는 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롤에는 명언이 있죠. 만나는 팀마다 트롤이면 본인이 트롤이라고. 물론 세 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의 패배로 세 번의 지출을 얻은 여자 1호는 몸과 마음이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솔로 탈출의 꿈은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자 1호의 출연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네?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닥치라고 씨.